안녕하세요. 단어 에디터 레아! 말썽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마어마한 게 왔어요. 엄청난 친구가 왔는데 뿌링클 편에 어떤 음식의 적정량을 알고 싶은지 댓글을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순위로 꼽힌 게 엽떡이었습니다. 지난번 뿌링클 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게 어떤 코너인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단호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들이 식단을 할 때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은 없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고 엽떡과 같이 고칼로리 음식이어도 적정량을 파악을 하고 도대체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는지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숫자적으로 이제 칼로리를 계산하는 식으로 이 아이를 이해를 할 거고요. 그리고 내가 원래 먹던 평상시 양 있잖아요. 네. 그 양과 그 사이에 적정량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파악해보러 갈까요? 사실 저는 별로 엽떡을 좋아하진 않거든요. 어떻게 엽떡을 안 좋아하실 수가 있죠?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제가 맵찔이에요. 아, 저는 진짜 좋아해요. 엽떡을 먹고 싶은 날은 엽떡을 그냥 먹을 수밖에 없어요. 이게 대체가 안 돼요. 그 매운맛이 당기는 날은 꼭 엽떡을 먹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처럼 엽기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사실 오늘 이 컨텐츠가 그냥 떡볶이에 대한 영양 성분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엽떡이 아니라 다른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일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레아님께서 평상시에 먹는 그 양을 한번 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난번에 접시 작다고 하셔서 좀 큰 걸로 준비를 했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이 정도 돼야죠. 그릇 무게는 빼야 되니까 0점 조절을 하고 제가 평상시에 먹는 양으로 덜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치즈. 치즈도 추가하는 거죠? 아니요, 치즈는 원래 들어있습니다. 하지만 엽떡의 가장 큰 장점은 토핑을 굉장히 많이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요? 예. 저는 항상 놓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. 중국 당면 추가해 주셨나요, 오늘? 아, 센스 없어. 아, 어떻게 중국 당면을 추가를 안 할 수가 있어. 진심으로 슬퍼하신다. 일단 덜어보도록 할게요. 소세지도 한 번씩 먹어주고. 와, 진짜 맛있다. 평상시에 먹는 거죠? 네네네. 네. 거의 워밍업만 넘었어요, 지금. 이 긴 오뎅, 이걸 한 번 더 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담을게요. 일부러 많이 담으시는 건 아니죠? 아니에요. 그렇죠? 이게 진짜 접시가 좀 퍼지는 걸 가지고 오셨네. 이게 퍼져서 그래요. 그럼 몇 그램인지 네. 한번 볼까요? 467g. 467g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레아님께서 이 덜어준 양이 얼만큼 되는지 중량 봤으니까 칼로리를 이제 따져볼 건데 네. 이 엽떡이 칼로리 영양 성분표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엽기 떡볶이 레시피라고 해서 그 재료들을 각각 따져가지고 총 계산을 했어요. 이 한 통이 어느 정도일까요? 이게 솔직히 1인분은 아니잖아요. 3인분 고려했을 때 2500? 어? 3000? 5000. 넘어갔다. 네, 3000이 나오더라고요. 와, 진짜, 와. 좀 묵직한 친구죠.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한 것보다 진짜 높긴 하다. 그래서 4000칼로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은 떡이 한 통에 들어있는 양을 보니까 한 1kg, 1000g이 이제 들어서 2100칼로리 되고 네. 오뎅 같은 경우에는 약 500에서 600g 들어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한 700에서 800kcal. 그리고 비엔나 소세지가 약 80g 정도 들어서 약 184kcal. 치즈는 90에서 100g 들어서 300kcal. 그리고 마지막이 소스인데 뭐 다시다, 카레가루, 고춧가루 막 이렇게 등등등등 해서 총 800kcal. 그래서 4000kcal가 딱 예상치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 소스만 빼고도 3000이 넘네요. 그쵸 그쵸 그쵸. 와.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영양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이게 또 엽떡에서 쓰는 레시피는 아니다 보니까 그쵸. 다를 수도 있겠죠. 다른 재료가 비밀 더 들어간다든지 또 뭐 가게마다 쓰는 양이 조금씩 막 다르다든지 오뎅마다도 이렇게 영양 성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네. 감안해서 여튼 4000이다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이거 진짜 한 번에 드시면 안 돼요.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.
자,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한 끼의 적정량은 얼마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인의 하루 적정하게 먹어야 되는 그 양이 약 2000칼로리 정도가 돼요. 네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 끼에는 약 600에서 700칼로리 정도를 섭취를 하라고 하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이 엽기 떡볶이는 한 끼에 600, 700 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게 이제 계산했을 때 약 300g 정도가 되거든요. 네. 300g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럼 얘는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내려두고 네. 아까 뭐 떡이랑 오뎅이랑 적절히 좀 담아주세요. 적절히 담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네. 이게 우리가 그람수로 보는 거긴 한데 양배추 싫은데 드세요. 네. 양으로만 그람으로만 다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떡이랑 오뎅의 비율에 따라서 영양 성분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? 양배추 왕 큰 거 있어. 아, 치즈인 줄 알았는데요. 파는 괜찮아요. 아, 있다, 파. 있다 있다 있다. 어, 여기 치즈 있다. 치즈. 네, 치즈. 양배추 너무 많이 담으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. 좀 불편합니다. 지금쯤 얼마일까? 어, 조금 좁은데. 아, 소세지 뭐 안 담으셨어요? 아, 그러네요. 화내지 마세요. 비엔나 소세지. 그렇죠. 네. 그렇죠, 그렇죠. 아, 옳지, 옳지. 오뎅,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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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이 정도면 얼추 됐을 것 같은데? 네, 아, 309g 적정량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.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자, 우리가 칼로리로 이렇게 양을 나눴잖아요. 근데 칼로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. 그게 바로 영양성분? 그렇죠. 그래서 영양성분을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. 네. 특히 떡볶이 같은 경우는 식약처의 정보에 따라서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한 300g 했잖아요. 네. 양이 300g이면은 나트륨이 약 1170mg이 나오더라고요. 이 엽떡의 레시피 소스를 알면 너무 좋은데 그게 좀 그쵸. 비밀에 붙여져 있다 보니 일단 식약처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알아본 결과치입니다. 네. 그리고 이 외식에서는 화학조미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 함량이 아무래도 좀 높아져서 조금 더 높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엽떡을 드신다라고 하면은 나트륨이 많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셔서 어느 정도 덜어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제 주 내용물들의 영양 성분인데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떡볶이는 어떤 영양 성분이 가장 주를 이루죠? 탄수화물. 그렇죠. 떡이랑 오뎅은 탄수화물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. 그렇죠. 소세지랑 치즈. 치즈는 지방을 주로 이루고 있죠. 그럼 여기에서 빠진 게 뭐가 있죠? 단백질. 맞아요. 잘하시는데.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조금 덜어내고 단백질을 추가하는 것이 적정한 영양의 구성이겠죠. 단백질을 제가 챙겨놨습니다. 바로 계란찜스. 제가 너무 좋아해요. 매운 거 먹을 때 또 계란찜이 기가 막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 매운 거 좀 잘 못 먹으니까 계란찜 네. 하나 더 시켜요. 좋다. 그럼 단백질도 챙기고 매운맛도 좀 중화하고. 계란찜은 사실 한 3개 정도 풀어가지고 소금 진짜 살짝만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만 돌려도 금방 되거든요.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전 진짜 추천드려요. 돈도 아끼고 나트륨도 줄이고. 그리고 여기에 탄수화물이랑 지방이 너무 많았다 그랬으니까 얘는 조금 덜고 단백질을 추가해서 먹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. 그럼 좀 양을 덜어놓을게요. 떡을 너무 많이 덜지 마. 지금 여기서 계속 너무 많이 덜지 말라고 주문이 들려오는데 적당히 탄수화물이 너무 많다 그랬으니까 탄수화물 야채는 안 돼. 야채는 꼭 챙겨 먹어야 돼요. 미꾸라지 같네. 또 좀 덜고 소세지는 한 두 개 정도 있습니다. 그만! 화내지 말라 그랬죠. 네, 이 정도 덜고 계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두 개 먹을 거죠? 어머, 훈제네. 어머, 그러네. 계란은 사실 어떤 란이든 상관없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시중에 파는 계란들은 또 나트륨 섭취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네. 직접 집에 삶아 드시면 좋겠죠? 그리고 내 기호에 맞춰서 반숙이나 완숙이나 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. 반숙하세요? 반숙파. 아, 저 반숙파입니다. 짠. 좋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게 원래 제가 먹던 양 여기에 계란찜도 있었다면 이만큼 먹고 계란찜도 먹었을 거예요. 근데 1인분을 코치님이 조절해 주신 요 양. 탄수화물도 있대. 대신 단백질을 추가로 채우고 탄단지를 그래도 조금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. 추천드립니다.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정도 양이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떡도 적당히 먹을 수 있고 계란에 또 계란찜에 엽떡을 먹고 싶은 욕구는 채울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. 다이어트 할 때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쨌든 언젠가 폭발을 하거든요, 그 식욕은. 맞아요. 근데 이걸로 저는 충분히 해소를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저는 사실 하나
정도 좀 아쉬운 게 엽떡을 시킬 때 국룰이 있잖아요. 중국 당면을 꼭 시켜야 되는데 솔직히 엽떡 시킬 때 토핑 추가 안 하시는 분들 없지 않아요? 맞아요. 사실 대부분 분들이 사리를 꼭 추가해서 드시더라고요. 면사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추가를 많이 하시잖아요. 대표적으로 중국 당면, 분모자 당면, 우동 사리, 라면 사리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살이 조금 덜 찌는 순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럴 줄 알고 준비했죠. 그래도 우리가 먹는다면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.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칼로리가 높은 것은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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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라면 사리입니다. 라면 사리가 한 100g당에 한 430. 아무래도 유탕 처리를 해서 튀기니까 지방이 많아지면 결국 열량이 높아지거든요. 그 다음에 2위가 거의 비슷해요. 분모자 당면이랑 중국 당면. 얘네들이 100g당 한 300, 약 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와, 진짜 낮지 않긴 하네요. 그래서 중국 당면을 한 줄을 먹으면은 그게 한 70칼로리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아, 어떻게 한 줄만 먹어? 큰일이네. 다음은 마지막이 이제 우동사리입니다. 우동사리가 100g당 160kcal가 나와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당면을 추가하신다라고 한다면 중국 당면 드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덜고 당면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떡을 그럼 한 덩이만 덜고 중국 당면은 두 줄 먹어야겠다. 우리가 적정량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먹던 양에서 여기에 뭐 당면 이렇게 조금 추가한 거는 그래요, 진짜 그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참지 마세요. 이렇게 그냥 적정량을 조절해서 먹는 게 포인트지 막 엽떡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은 지우개로 싹싹싹 지우도록 합시다 우리. 그리고 이거는 제 팁인데 면 같은 게 먹고 싶거나 쫄깃함을 좀 드시고 싶으시면은 곤약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팔진 않겠죠. 그러니까 내가 뭐 따로 슈퍼마켓이나 가가지고 요즘 곤약면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곤약은 거의 칼로리가 없거든요. 그래서 걔는 소스가 조금 묻더라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. 그래도 면 자체는 중국당면보다 나으니까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엽떡의 1인분 적정량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. 그래서 엽떡도 탄탄 식품이지만 조금이라도 단백질을 추가하는 방법, 그래서 탄단지를 조금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고, 다음 편으로 했으면 하는 거 있나요? 저는 있거든요. 초코케이크. 그리고 이분 사심 있으시네. 명량핫도그. 그것도 여기 엽떡에 또 명량핫도그 먹는 게 아 그렇게 조합으로 또 드시더라고요. 네. 또 뭐 없으세요? 저 초밥 좋아해요. 아, 초밥은 너무 건강한데? 어?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오, 진짜? 저는 초밥은 정말 다이어트 식품이다 하고 먹거든요. 큰일 났다. 네, 그래서 진짜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중에서 또 저희가 순위를 매겨가지고 다음 편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다?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은? 없다! Yes! 그럼 다음 편으로 또 만나요. 안녕!